안녕하십니까. 저는 근우테크라는 업체의 영업 차장 강병국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미 많은 산업용 전반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생산하는 품목 중에 현장에서 많이 검토되고 있는 기계가 무거운 중량물이라던가 아니면 금형, 무거운 운반 장비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농업용이랑 산업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 드릴 제품들은 일반적인 시설 중에서 이제 공장이라든가 생산 라인에 많이 적용이 되는 산업용에 이제 적용이 되는 중량물들을 이동하는 이동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우테크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품목 중에 한 가지인 FLD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중량물들을 쉽게 옮겨줄 수 있는 편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적재 중량 기본 세팅 값은 300kg에서 500kg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직접 제조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원하시는 적재 중량이라든가 중량물의 부피가 이제 아마 현장마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맞춰서 주문 생산이 또 가능한 것이 저희 회사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L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행을 하는 미는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행 동력 자체가 전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밀어서 노동력이 들어가는 장비가 아니라 전동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전후진 주행이 되기 때문에 작업자분들이 무거운 중량물들을 이동할 때 노동력이 확실히 절감되는 편의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수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장이나 공장 라인에서는 무거운 중량물들이 산업 전반에서 이동을 하는 게 아마 많은 숙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동 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숙제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편의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상승 하강을 유압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업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무거운 중량물들을 실으실 때에는 리프트를 최대한 낮추셔가지고 쉽게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고, 적재하실 공간이 만약에 높이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리프트를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위치까지는 또 전동으로 편리하게 이동을 해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견인 이동 대차라고 해서, 무거운 중량물들을 이동을 하실 때 기존에는 아마 지게차를 많이 활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작업 공간성도 많이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좁은 통로를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좀 협소한 공간에서는 작업자분들의 위험성까지도 아마 동반이 되는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견인 이동 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 가볍게는 뭐 500에서 800kg까지 견인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중량물이 많이 나가는 1톤 이상급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또 그에 맞춤으로 제작되어 있는 견인대차가 또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중량물들을 기존에는 지게차로 많이 활용을 하셨다면, 이 견인대차를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컴팩트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작업자분들의 안전성도 고려해 가면서 좀 편리하게 무거운 중량물들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이런 편의 장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